자, 그러면 이제 신라 강등 부분을 이제 볼게요. 자, 거기 이제 신라 강등을 보면, 그 신라는 이제 버프왕 때 십칠 강등을 이제 완성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그이표 보이시죠? 요걸 제가 이제 그 국부샘에 있는 내용을 좀 이렇게 세 개를 뭉쳐놨어요. 이게 따로 원래 따로 떠 있는데, 그래갖고 이제 버프왕 7년 이전의 강등 체계하고, 그 다음에 7년 이후에 간등 체계,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간등 체계 세 개를 이제 있는데, 보통 교과서에서는 요 마지막이 완성포환이 이제 주로 이제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죠, 통로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고구려 백제에 비해 상당히 배타적 성격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사와 지하 같은 족장적 의미에 갖는 것이 많은 점을 보아서, 종류가 여러 종류의 족장 명칭이 고대 국가의 하나의 간등 체계에 편제됐다. 이렇게 했고, 그다음 뿌셈에서는 강군 간등하고 비강군 간등을 또 나눠줘요. 이렇게 해갖고 이제 좀 보시고,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중위제 관련된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다음 반회사를 이제 볼게요. 자, 반회사 보면 이제 그 여기 보면 무왕하고 문왕 때 업적들 좀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그래서 무왕 때는 이제 당나라 대립했던 기고, 그리고 흑수말과가 당이 연결되니까 흑수말과를 공격을 했고, 장문유가 이제 당의 상등지역을 등지고 공격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그때 당나라가 한번 공격을 받고 나서 신라군과 연합을 해서 바대를 치고자 했죠. 그래서 신라군과 바대를 이제 같이 협공을 했지만 실패를 했죠. 그래서 신라군은 가다가 그 당시 폭설이 이제 많으니까 이제 돌아왔고요. 그런데 그 대신에 이제 신라는 이때 당나라하고 좀 소원해졌는데, 나당전쟁 이후에 이때 이제 신라는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온 것처럼 패강진을 획득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문왕 때는 당과 친선 관계를 맺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도가 정비가 되죠. 그래서 뭐 중경, 상경, 동경. 그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게 수도 옮기는 부분이 나왔어요. 그래갖고 나중엔 최종적으로는 어디에 정착이 되죠? 상경에 정착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라와 상소를 교통을 해서 하고요. 발해 국왕으로 이제 호칭되고, 그다음 고려 국왕이 일본 국서를 명기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발해 국왕 호칭된 거는 발해가 스스로 그렇게 된게 아니라, 이거는 당나라에서 책봉할 때 명칭이에요. 발해 국왕으로 봉한다고. 그래서 실제 발해가 자기 나라를 어떻게 불렸는지는 지금 정확히 몰라. 그래서 실제로는 고려라고 불렸는데, 그 당나라 일주할 때는 고려는 고구려잖아요. 그러니까 고구려라고 부르기 싫으니까 그냥 다려라고 따로 국을 만들어갖고 국왕으로 임명했다, 이렇게 한 설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아쉽게도 발해는 자체 기록이 없어요. 되게 신당서, 구당서, 그 다음에 일본 관련된 기록만 있기 때문에 되게 이게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당나라의 그 역사서는 발해로 되어 있지만 일본의 역사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려 국왕으로 되어 있어요. 고려 국왕. 그래서 아마 자기 나라를 고려라고 칭했을 것이 오히려 더 더 가깝다 보는 학계의 견해도 있는데, 자, 그만큼 그 발해는 어느 국가를 계승했다고 볼수 있어요. 고구려를 계승했다. 그게 예전에 한번 한국사 능력에서 자주 나와요. 그래서 그 수능에서도 나오고 한국사에 많이 나오니까 그 인고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요 부분도. 그리고 이제 참고로 요번에 인고에서 대한철도 그 회사가 나왔죠. 그 대한철도 경의선과 관련된 그게 한국사 능력 검증에 예전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많이 못 쓰신 분도 있고 그런데, 철도에 자주적 그 부설 노력해 가지고 예전에 한번 09년 기출에 잠깐 언급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국사 능력에서 경의선 관련돼 갖고 문제가 나왔어. 그래서 이제 그 제가 근현대사 할때 이제 또할 텐데, 일단 여기는 이제 안 하니까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때 경의선을 부수할 때, 예전에 제가 근현대사를 가르칠 때 그게 5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교과서 좀 잘못된 게 있는데, 이게 원래는 프랑스죠. 프랑스가 부설권을 얻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 프랑스가 피부리라는 사람이 이제 원래 부설권을 얻어갖고 이제 하려고 했는데, 왜 이게 하려고 했냐면, 그 당시 러시아가 남하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잖아. 그래서 이 프랑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러시아의 남하 정책에 발목 쳐갖고 자기가 경의선을 만들면 그거를 러시아에 갖다 팔 거다, 비싸게 팔아가지고 넘기자, 그런 생각을 부설권을 얻은 거야. 근데 이게 이제
터진 게 뭐냐면, 러시아가 삼국 간섭 이후에 어디를 얻었죠? 요동반도를 얻었죠. 요동반도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을 얻었냐면, 요동반도 조차권을 얻었잖아요. 그쪽이. 그러니까 얘네들 어떤 생각을 얻었냐면, 요동반도 누슨 있죠? 누슨과 연결해서 그 뭐냐면, 만주철도 연결해가지고 요쪽으로 해갖고 부동항을 얻는 방식이에요. 한반도 벗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경의선을 해갖고 만들어봤자 러시아에 갖다 팔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돈이 없다, 돈도 없고, 뭐, 가치도 없으니까 이제 그냥 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걸 다시 이제 조선 정부가 인수를 한 거야, 부설권을. 그래서 국내부 산하에서 이제 하려니까 돈이 없잖아, 또. 그러니까, 그래서 서부철도국인가? 이용익이 만든? 근데 그걸 이제 안 되니까 이걸 대한철도 회사에 넘긴 거예요. 근데 대한철도 회사도 이제 하려니까 결정적이 뭐야? 돈과 자본이 없어. 그러다가 너일전쟁 터지니까 일본이 이제 한일의정서 들이대면서 뺏은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그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마치 프랑스에서 러시아로 넘어갔, 아니, 프랑스에서 일본 넘어갔다. 이렇게 했지만 중간에 우리나라가 잠시 부속권 가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부철도국이라든지, 그다음 대한철도회사 그런 게 있거든요. 예. 그게 예전에 한국사 능력검증 고급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한국사 능력검증도 좀 봐주시면 가끔마다 나올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이 좀 있어. 그런 것도 주제들 이제 파악을 해두시면요. 그래서 바젠사도 마찬가지고 한국사 능력검증에 무항하고 문항때 관련된 내용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내년에 또 바젠사 나올지 모르겠지만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다음에 바다의 중앙조직의 그 독자성 뭐 당의 삼성 육부제를 모방했고 간제를 정비했고 그리고 독자성의 근거 에워두셔야겠죠. 그 정당성이 상당히 심히 강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이원적으로 운영됐고 육부의 명칭이 유교적으로 아하됐다. 그러니까 아하라는 게 아름답게 꾸며졌다. 이런 이제 세 가지 특징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경제를 실시했고 그래서 이제 오경제라는 거는 되게 고대나 중세나 다 오부단이에요. 우리나라 이상하게 오를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고요 개경의 행정제도 정비 관련돼서 쓸때 오방리제인가? 오방리제 있죠? 그래서 모르면 그냥 오자 적어 놓으세요. 대개 보면 오자에 걸려. 예, 대개 행정제도 측면은. 자, 그리고 발해를 우리 민족 볼수 있는 우리 민족의 국가 볼수 있는 근거. 예전에 한번 이게 그 전국 기초문에 나왔어요. 그 동북공정과 관련돼 갖고 지금 동북공정과 관련돼 갖고 한동안 좀안 나오고 있는데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이 부분은 두세 문제 나왔으니까. 그래서 발해가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를 이제 발해왕을 자신의 고구려 왕이라고 했죠. 원래 발해라는 명칭은 발해 스스로 불렀던 명칭이 아니라 당이 붙여준 명칭이에요. 예. 자, 그리고 발해 지배층이 대다수가 고구려 유민. 그 발해 미술 양식 고구려 요소가 강하고 그다음에 발해 지배층의 무덤 양식 고구려 돌방 무덤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한 세네 가지 외워 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예전에 나왔고. 그다음에 발해를 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아까 시험에 언급했지만 유독궁에 발해고 있죠. 이게 나왔는데 전반적인 발해 보는 시각도 한번 좀 봐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도요. 그다음 발해 외교 정책. 당나라 관계는 처음에 대립 관계였다가 친선 관계로 바뀌고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오죠. 그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이제 유학생을 빈공과에 합격했다. 근데 빈공과는 제 생각에는 준우 문제인 것 같아. 등재 서열 사건 해가지고 관련돼 가지고. 자, 그다음에 신라와 이제 그 관계 보면 대립과 친선 관계 교체인데 요번에 나온 게 뭐예요? 대립 관계죠. 그래서 쟁장 사건이라든지 그냥 등재 서열 사건, 그냥 당나라 요청 발해를 공격한 시도. 요 측면에서 요게 08년에 나왔던 거예요. 네, 06년이네요. 이거 연장선상에 나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두 개가. 그다음 친선관계도 외워두셔야죠. 그러니까 대립관계 나왔으면 친선관계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잖아요. 네,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일본과의 관계는 국제적 고지를 피하기 위해서 외화 친선관계를 계속 유지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일본의 사료에 발해와 관련된 내용이 되게 많아요. 네, 특히 경제적 무역과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거. 그다음 발해 문화다 예전에 이게 11년 기출문제 한번 나왔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발해 문화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당문화적 요소와 고구려 문화 요소 강하죠. 두 개가 같이 있죠.
그래갖고 이제 발해 불교와 관련돼 가지고 한번 시험을 나왔어요. 그 11년 기출 문제에 그 뭐냐 이불 병자상이 나왔고,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이제 나왔냐면, 그때 이제 그 1930년대 그 만주 지역에서 독립운동했던 거 있죠. 여러 전투들 그와 연관돼서 발해 유격지와 같이 혼합해서 믹스해서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갖고 예전에 한번 발해 유격지와 그다음에 발해 그런 불교 요 부분이 나왔으니까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발해 고분도 좀 파악을 해주시죠. 이게 한국사 능력이라는지 수능에 자주 언급돼. 그래서 정해공 규모, 항상 정오공 규모 특징들, 그리고 모듈 청장 구조, 이런 것도 특징, 양식대 특징, 이런 것도 좀 파악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신라 이제 중대 하대 정치 보면 신문왕 아까 얘기했죠? 김홍도의 정책, 그래갖고, 김홍도의 남부터 해갖고, 유정치인협 포박했고, 지방 군사제도 정비했고, 등등등등. 이런 것들. 성동왕 때도, 그 예전에 이제 성동왕에 나온 거는 이제 정정지국도 나왔고요. 아까 나온 당이 신라가 통합한 대동강 이남지역, 폐강진과 관련해갖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자, 그 다음 경도왕 때는 한화정책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요거, 그래서 중앙의 통치기구 및 지방의 주군회, 현회칭호를 한화정책을 했다. 한화라는 거는 뭐냐면 중국식으로 바뀐 거야. 그래서 중국 애들은 외자를 좋아해요. 근데 얘네도 국명 보면 뭐야? 당, 진, 한. 그러잖아. 왜 외자를 좋아하냐? 한자를 좋아하냐? 그건 몰라. 그게 중국 애들 그래요. 원래 습관적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두자, 세자를 좋아해. 그걸 다 한자로 바뀌었어. 외자로. 그래서 뭐 한산 줄 한주로. 근데 이름만 명칭만 바뀐 게 아니라 그 통치 시스템이 바뀐 거지. 중국의 통치 시스템의 특징이 뭐냐면 중앙 집권화. 황제권 강화야. 왕권 강화 2단원 이제 했다. 이런 것도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화 정책은 이제 했지만, 너무 이제 귀족 세력의 반발 때문에 관료제를 폐지하고, 그 다음에 노급을 부활했다. 뭐 이런 내용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그때 뭐 석고라고 불국사가 설립됐다. 이게 13년도 기춘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전반적 경도강의 내용을 파악을 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해공황 때는 이제 여기 보면 오뮤제가 재정립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96 각간의 난이 있었고, 김융의 난. 김융의 난이 이제 예전에 김유신 기여대 반란 해갖고 시험문제 나왔거든요. 그 초창기 때 김유신은 무역관계가 연결돼 있죠. 근데 무역관계가 이제 점점 독점하고 배타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자신의 어떤 정치적 협력자였던 김유신 기여를 배제했어. 그래서 그것이 이제 포괄적으로 일어난 것이 김융의 난이에요. 예전에 이제 13년 기초에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해공황이 김지정의 난때 반란 때 죽었죠. 예. 물론 이 김지정이 반란을 일으켰느냐 아니면 친위세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서 있지만, 일단은 이 해공황이 반란 중에 죽고 나서 성동황 김양상이 왕위가 즉위돼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뭘로 넘어가는 거예요? 중대가 끝나고 하대로 넘어가죠. 자, 하대 이제 왕들 쭉 보면 여기 원성황 때뭘 설치했죠? 독소상품까지 설치했다. 요 기억을 해주세요. 국학원 신문학 때 설치했죠. 그렇지만 원성왕 때 독소상품 하대 설치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현덕왕 때 기억할 게 뭐냐면, 예전에도 한번 기억나 김현창이 난 있어. 그래서 김현창이 난은 자기 아버지 김주원이 왕위에 오르지 못한 것을 불만을 삼고 일어난 난이야. 그러니까 무효왕 계통에 이제 사람들이 김현창이 일어나는 건데, 자 김현창이 난이 진압되고 나서 그의 아들이었던 김본문이가 김범문이가 한산주유에서 반란을 일으켰죠. 그래서 김현창과 김범문 두 사람 이름을 외워두세요. 요거 예전에 09년 기춘문에 나왔기 때문에 나올 때가 됐어요.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예. 그날 흥덕왕 때 이제 일어난 사건들 보면 장보가 만두에 천해제를 설치하죠.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이제 보면, 자 신라와 당의 관계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나당 동맹을 맺고 그 다음에 이제 깨져갖고 나당 전쟁이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평화적인 관계 다시 돌아간 게 성동황 때 아까 지금 언급했던 거 있죠. 당나라하고 신라가 연합해서 어딜 쳤죠? 발해를 쳤죠. 그러면서 폐강진 일대를 뭐냐면 인정해줬다. 그래서 저 밑에 보면 폐강진이 나와요. 폐강진이 이제 어디에 있는 거냐면, 이거 폐강진도 한국사 능력검증에 시험 문제 나왔어. 위치가 어디냐면 한그 저기 뭐야 예성강 아시죠? 예성과 북쪽 지역을 폐강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항해도 일대를 말해, 항해도 일대. 그래서 그 강화도도 그 폐강진 일대의 범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폐강진 관련돼갖고 그 폐강진 행정부의 특징, 그래서 하나의 군사 어떤 그 기지 성격도 가지고 있지만 군사 어떤 기지 성격도 가지고 일반 행정적인 성격도 같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 폐강진일 때 성장했던 호족들이 나중에 몰려 고조의 핵심 지배층이 돼요. 초창기 때. 그래서 이제 폐서 호족이라고 하죠, 보통. 그래서 이제 왕건도 폐강진일 때 이제 성장했던 호족들이에요. 이세육들도. 자. 그래서 폐강진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고요.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통일신라 교육기관과 칸학을 보죠. 자, 여기 보면 제 국학하고 독서상품과 있죠. 이게 03년 기초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나올 때가 됐어요. 그래서 목적은 전제왕권 강화를 위해서 유교정치 이념 수용. 그래서 전문적인 관료 양성. 이런 것도 있고. 그 밑에 국학하고 독서상품과 내용도 있죠. 파악을 해주시고. 한 개는 이게 되게 육두품이죠. 육두품이 들어갔는데, 얘네들이 처음에 들어가서 뭐좀 해보려고 했는데, 여기 졸업하고 합격해봤자 별 의미가 없어. 왜 그러겠어요? 여기에 골품제도에 높은 벽이 있기 때문에 진골 출신들 맡겨. 그러다 보니까 육두품들이 국내에 이제 뭐냐, 국학 들어가고 독서상품과 들어가서 뭐 합격하고 그런 거 이제 버리고, 어디로 가죠? 도덕유학을 하죠? 그 빈공과에 이제 합격하고, 이렇게 이제 하게 돼요. 이런 것들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되고요. 그래서 골품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신라사의 진공기조의 반발 때문에 잘안 됐다. 이거 예전에 기초에 나왔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육두포의 역할. 요것도 은근히 좀 나와. 그래서 요번에 채취원 관련된 나온 거죠. 요것도 넓게 보면 육두포 역할과 관련된 거야. 그래서 도당 유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갖고 빈공과 합격이 되게 많았고 이런 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채취원 나왔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객관식 기출에 김대문하고 채치원의 차이점을 물어본 게 있어. 그래서 김대문은 중대 출신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 그 책들 썼어요. 뭐 고승전, 하랑세기, 계림잡전, 항사기. 근데 이 책들이 삼국사기, 삼국유사에만 뭐냐 인용이 되지 실제 남은 건 없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이 책에 인용된 내용을 볼때 나름대로 그 나름대로 유교 문화보다는 정통적인 어떤 신라 문화를 강조했다. 근데 그 반대였던 사람은 누구예요? 채치원이죠. 그래서 채치원은 육두품 출신으로 골품제를 되게 싫어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뭐냐면 남겨놓은 그 문헌들을 보면, 뭐냐면 좀, 그 정통적인 어떤 진골 문화보다는 중국식 문화, 이런 것, 유교 문화, 이런 것들을 강조했고요. 이 사람이 그 남긴 책 내용을 보면 제왕연대역이 있어요. 이 제왕연대역은 지금 그 남아있진 않고 삼국사기에 인용이 돼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 사만설을 제시했는데 이 사만설 관련돼갖고 우리는 사만은 마한 변한 그 지난해하고 각각 이제 마한은 백제 변한은 가야 지난 신라 이렇게 인식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정근대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을 안 했어요. 예, 그래갖고 이걸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가야는 아예 그 생각도 못했고 그리고 그 위치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달라. 그래갖고 진안은 신라 동이란데 마안하고 변안의 위치가 다 각각 달라요. 그래서 그 사만설도 각각의 뭐 채치원이라든지 그 동국지에 나와 있는 사만설 다 달라. 그 예전에 사만설과 관련된 동국지 나왔죠. 그래서 요거와 연결시켜서 같이 좀 봐주세요. 이 사만설도.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요번에 채치원이 나왔으니까 토황소 경문을 외워두셔야죠. 예, 황소의 난이 날 때, 그 황소의 난을 이제 뭐냐, 토벌하고자 경문, 여러 사람들 돌리는 이제 문장을 썼는데, 그 황소를 토벌하자고, 그걸 누가 썼어요? 예, 채치원이 썼어요. 유명한 문장이죠. 계엄필경에 있는 건데. 그 문장을 보고, 그 당시 황소가 너무 놀래가지고 넘어졌다. 근데 넘어졌는지 안 넘어졌는지 그걸 모르겠지만, 하여튼 되게 유명한 문장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자 통일신라의 권력기구와 군대 이제 보면 통일신라의 권력구조 특징도 있죠. 그래서 이게 한국 통론이 있는데 특징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집사부의 통과 기능이 비교적 약했고요. 그다음 부조직이 이원화됐고 그 상대 위하부가 약화되고 그다음 복수제 겸집제 서열이 당과 다르고요. 그다음에 여기 집사부 있죠? 나중에 집사성으로 바뀌는데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고 자 신라의 권력구조의 한계도 나오죠? 그래서 골품제 족적인 정통이 계속 남아 있었다는 거.
삼성 육부제를 도입하려고 했지만 신라사의 미숙성 때문에 완전히 도입되지 못했다. 그다음 신라대에 관련된 내용 중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거기 이때 보면 이제 그 신라대에서 근신기구가 발달됐어. 근신기구.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중국사에서 한부제 때그 행정제도의 특징이 뭐예요? 외조보다는 뭐가 강하죠? 내조. 외조는 국가의 뭐냐면 공적 시스템이고 내조는 황실 비서기관이야. 근데 그 신라화대도 마찬가지로 외조보다는 이제 왕의 입장 내조를 강화시키려고 했어. 그건 왜냐면 외조는 이미 누가 다 장악한 거예요? 진골귀족들 다 장악했어. 그러니까 왕권을 강화하려니까 외조보다는 어디가 자신의 근신기구. 그래서 내조 측면에서 되게 강화시키려고 했다. 문안기구나. 그래서 대표적인 이게 뭐냐면 서성원, 뭐 숭문대 이런 건데 서성원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게 나중에 한림대도 이름을 바뀌거든요. 그냥 고려시대는 한림원으로 바뀌고, 예. 그러니까 일종의 문안기구예요. 그 기구를 누가 임명했냐면 육두품들 주로 임명했어. 심지어는 우리가 집사성이라고 하는 기관 있죠. 그 집사성은 우리가 이제 중대 때는 왕권하고 연결됐잖아요. 근데 하대 때는 집사성들이 되게 누가 장악했냐면 진골귀족들 다 장악했기 때문에 실제 이제 얘네도 못 믿어. 그러니까 자신의 측근 기구들을 강화시키려고 했다. 그걸 누가 임명했다고요? 누구를? 육두품들 임명했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 그몇 년도에 나왔냐면 그게 04년도에 나왔어요. 그거 예전에 그 정확한 답은 몰랐어. 이게 한림대 서성원이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예부답 뭐 해갖고 막 나왔는데 다 틀렸어. 나중에 밝혀진 거야. 그 문제가 되게 어렵고 그거 어디에서 근거를 찾았냐면 그 국편에서 찾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틀리라고 낸 거야. 틀리라고. 근데 틀리라고 낸 거지만 일단 나왔으면 뭐야. 다음에 이런 문제 나오면 맞춰야 되겠죠. 이거는요. 그래서 이제 신라화대는 좀 틀리다. 이건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통일신라 지방행정조직, 그다음에 구주 오서경, 그 민족융합정책에서 이제 관련된 나왔고, 그 밑에 상수위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사조직은 중앙군 있죠. 네, 이것도 이제 민족융합정책과 관련돼 갖고 좀 파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이제 토지제도. 토지제도도 시험 문제 이거 몇번 나왔어? 한네번 정도 나왔거든요. 신라의 토지제도. 그러니까 토지제도는 다 외워두시는 게 좋아. 요거는 신라도 외우고 고려시대도 외우고 조선시대도 다요. 왜냐면 그 전근대 시대 때 농업국가이기 때문에 이 토지제도 상당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있는 한문 사료도 있죠. 간단해요. 삼국사기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파악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신분왕 때 이제 내용들, 그 다음에 성종왕 때 정정지급에 대해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두 가지 견해. 그 다음에 경동왕 때 노급제 문화의 의미, 그 다음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통일신라 민정문서도 외워두셔야죠. 요것도 한세번 나왔어. 예. 그래서 이게 07년 한번 나오고 나서 안 나왔는데, 이제 나올만해. 벌써 십몇 년이 지난 거야. 07년이면 12년 지났죠? 그래서, 조사 대상, 그 다음 목적, 토지와 노동력, 뭐 생산자원을 파악, 미래부터 조세 영역, 곡물 수출하고 있다. 인구조사, 뭐 호구조사. 그 민족문서 내용 중 보면,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도표 이렇게 쭉 설명을 해놨어요. 이런 것들 표시해놨고, 기준이 결부제예요. 근데 주의할 건 요때 결부제는 우리가 보통 결부제 결부제하면 뭐예요? 생산량이죠. 근데 요때는 생산량이 아니라 토지의 절대 면적이에요. 기준이 달라요. 이게 이제 결부제가 토지의 생산량으로 바뀐 거는 언제 때냐면 고조 중기 이후부터야. 그때부터는 토지의 비옥도가 뭐냐면 차이가 생겨서 농업기술의 발달로 해서 이제 절대 면적보다는 뭘 기준으로 아니 비옥도를 가지고 평가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결부의 의미가 고대 시대 때는 좀 다르다.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독립경작, 그러니까 개인이 경작하는 토지와 공동경작하는 토지 이런 것들인데 요게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온 게그 밑에 연수유답전 있어.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 연수유답전 민전의 한 종류인데 잠깐만요. 여보세요? 예. 예. 그거 저장을 하고 임명 넘어가야 돼요. 예, 저장하고. 제가 지금 강의 중이거든요. 예.
아, 죄송합니다. 거기 연수유답전이 예전에 한번 시험이 나왔는데, 연수유답전 민전이에요, 민전.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도자. 그래서 연수라는 것은 연은 뭐냐면 자연호거든요? 그러니까 자연호에게 준, 뭐죠? 여기는 농가 밭이란 뜻이야. 근데 이거 국가의 왕토사상에 따라서 이제 준 거고, 저 개인을 가지고 있는 토지를 뭐예요? 그냥 추인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수유답전 안에 이제 뭐냐, 이거는 독립견제고, 그래서 공동경작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촌주의답, 간모답, 내신응답 이런 것도 있죠? 이건 마을 공유지예요. 그래서 그 지목에 따라서 이제 뭐냐면, 아니, 촌주의답을 제외하고 간모답, 내신응답 마저는 공유지인데, 요거는 이제 그 뭐냐, 지목에 따라서 이제 세금을 갖다 바치는 거야. 촌주 위답은 빼놓고. 그래서 예전에는 수조권 설정할 때 고려와 조선은 달라요. 고려와 조선은 수조권 민전에 설정했죠. 근데 고대 시대 때는 민전에 설정하지 않고 마을 공유지에 설정을 했어. 뭐 내신응답, 간모답, 그다음에 마전 등등. 그리고 나서 세금을 어떻게 바치냐면, 그때는 생산량을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뭘 해? 몸빵을 하는 거야. 한마디로 오늘날 따지면 노동력을 동원해 갖고 세금을 갖다 바치는 거야. 이거는 뭐와 비슷하냐면, 저희 그 중국사에서 보면 정전제 아시죠? 정전제의 조법이라는 그건 뭐예요? 자신이 직접 생산을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마을 공유지에 갖고 노동력을 갖고 뭐냐면 노역지들을 갖다 바치는 그런 거 비슷해. 중세 시대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초창기 때는 노역지도 갖다 바치고 세금을. 그 다음에 좀 발전된 게 현물지대고. 그 다음에 더 발전된 게 뭐예요? 이게 급나파예요. 네, 이런 세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초창기 때, 고대 시대는 이런 초기 때는 노역지대, 노역지세 같은 형태였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하여튼 연수유답은 민전이고 사고팔 수 있는 대상이 되고요. 이게 예전에 아마 07년 기춘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좀 파악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한문 사료 있죠? 요거 뭐 한문 사료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면 요 밑에 거 봐. 그냥 한문 나오면 요 밑에 거 생각해 갖고 쓰시면 돼. 이거 굳이 외워가지고, 그러니까 그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글, 한문 사료보다는 한글 사료를 익혀두시는 게 좋아. 자, 삼국시대 농업과 관련돼갖고 14년 기춘문에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단독 문제로 나온 건 아니고요. 그 2차 기초 있죠? 그래서 고대부터 해갖고 중세, 그 다음에 조선시대 때 농업기술 발전사항 물어볼 때, 한번 겉다리 문제로 물어봤어요. 그래서 한번 봐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아직까지는 농업기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가 계속 남아있었다? 후경이 있었다, 후경. 그래서 후경이 있었고, 후경이 이제 뭐냐면 연작화된 것은 언제 때부터죠? 고려 후기 때부터야. 예. 근데 이제 고려 후기 때 부분이 왜 연작화됐냐면, 농업기술 발달도 뭐냐면 미국 그 발달국 연결돼 있지만, 그전에는 굳이 많은 땅은 그냥 계속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는 거야. 왜 농사를 지을 필요 없냐면 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돌려가면서 하면 돼. 적은 인구의 땅은 넓어. 그러니까 그냥 돌려가면서 뭐냐면 후경하면서 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죠. 근데 고려 후기 때 들어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전란 있죠. 전란이 이제 가라앉고 몽고족도 이제 침안 하고 평화기가 오래되고, 그리고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의학 기술 있죠. 이런 것도 널리 이제 보급이 되고 하니까 인구가 어떻게 돼요? 확 증가된 거야. 특히 조선시대에 보면 거의 임진왜란 이전까지는 전쟁이 없었죠. 거의 200년 동안 평화기가 있어요. 그럼 인구는 어떻게 될까요? 더 증가하죠. 그럼 그 많은 인구들 먹여 살리려면 어떻게 해? 이제는 땅을 놀려서는 안 되죠. 계속 농사를 지으려다 보니까 시민법이나 농업기술 발달로 해갖고 수입시설 개발을 통해서 뭐죠? 연작상경을 해야 돼. 근데 고대 시대 때, 고려 이전까지, 중세, 고려 중기 때까지는 연작상경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연작상경을 왜 했냐? 요것도 예전에 기초에 나왔어요. 요 부분도. 자,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그 장보고 해상활동 있죠? 요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온 것이 이제 뭐냐면, 청해진의 부상용이 두 가지 쓰시오. 요게 나왔어. 그래서 청해진이 교육의 이점, 지적 이점과 해적태치에 필요하던 거 등등등, 그리고 당과 일본과의 무역내증 등등 해갖고 쓰시면 되고요. 거기에 이제 좀 기억할 게 뭐냐면, 장보해상활동에서 이제 장보 활동 중에 당나라 관련된 그 기록은 어디에 있냐면, 애니의 입당굽업 순례행기에 있어요. 이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교과서에도 자주 언급된 사료 명칭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 자, 삼국시대 통신사 불교, 이것도 자주 나와요. 예, 보통 정치사 나오는데, 안 나오면 문화사에서는 되게 불교사 나와. 누가 나오겠어, 당연히. 원효와 의상. 불교 되게 좋아해요. 이거는 뭐, 고대시대 때도 그렇고, 뭐, 그 다음에 재작년에 나왔던 게또 뭐냐, 균효하고, 그 다음에 의천 있죠. 그러니까, 그 고조시대나 삼국시대 불교는 다 외워둬야 돼. 특히 통일신라 시대 때. 그래갖고, 이제, 그, 각국의 불교 특징들 파악을 해주시고, 신라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에 비해서 미신적 요소가 되게 강해. 그 이유가 뭐냐, 스팍 요소가 많죠? 토속신앙적 스팍 요소가. 이게 이제, 그 한국사 특강, 구특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불교사하고 사학사를 정리할 때는 구특강을 보시는 게 좋아. 잘돼 있어. 이게, 이 부분이. 그래서 요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넘어가서, 쭉쭉 넘어가서, 통일신라 불교에서 이제 법상종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요 객간식 기초에 자주 나왔던 거니까, 64상과 관련돼서, 봐주시고, 그 다음에 대표적 승려 두 사람 되려면 누구죠? 원효와 의상이야. 예전에 그 16년도 나왔던 사람이 의상이죠. 하음일승 법궤도. 그대로 이제 예전에 객간식 기초에 나왔던 걸 그대로 냈는데, 제 생각엔 또 날려면 원효도 낼것 같아. 이 사람들도 하도 유명하니까. 뭐, 일심사상이니, 뭐, 그런 것들, 하쟁사상이니, 이런 것들 파악을 해주시면 돼요. 어떤 분이, 일심이 뭐고 하쟁이 뭐냐? 그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도 참 내가, 그런데, 그, 한마디로 이제 쉽게 설명하면, 일심사상은 뭐냐면, 공유 논쟁 있었죠? 공유 논쟁. 중간학파, 유식학파. 이 중간과 유식을 하나 합친 게 일심이야. 일심. 그럼 하쟁은 뭐냐? 하쟁은 뭐냐면, 원효의 그 여러 업적 중에, 첫 번째 업적이 뭐예요? 그 당시, 그, 뭐냐면, 이게 뭐야? 두 번째 업적이다. 잠깐만. 아, 첫 번째 업적이죠? 중국이 그 당시 그 여러 가지 들어온 불교 서적들이 많았어. 여러 학파, 뭐 소승불교, 대승불교, 대승불교에서 여러 학파들, 종들이 많은데, 그게 너무 짝꿍이니까, 그 이론을 하나로 합쳤어요. 신문하쟁론에 따라서. 이게 하쟁이야. 그러니까, 여러 학파들의 하나로 묶은 게 하쟁이고, 1심은 공유 논쟁을 해결한 게 1심이야. 근데, 크게 볼 때는, 범위를 볼 때는 하쟁이 큰 범위겠어요? 1심이 큰 범위겠어요? 하쟁이 큰 범위죠? 그, 하쟁의 큰 범위, 여러 학파들의 견해를 하나 묶은 게 하쟁이고, 그 중에 여러 이제 학파들의 견해 중에 제일 논쟁이 됐던 게 뭐예요? 공유 논쟁이잖아. 그걸 해결한 게 1심이야. 그러니까, 하쟁은 큰 범위, 1심은 작은 범위. 이렇게 인식하면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서로 연결됐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원효의 이제 업적 중에 불교의 대중화. 통일신라 시대부터 불교 대중화 됐죠? 큰 역할을 했던 게 미타신앙. 그 다음에 나중에 미륵신앙.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요런 것도 예전 기춘문에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정토종이 안 들어왔죠? 신앙 형태에 들어왔는데, 정토신앙이 들어오면 일단은 불교의 대중화하고 연결됐어요. 이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그렇고 뭐냐면, 일본도 다 그래. 근데 우리나라 좀 특징은 뭐냐면, 정토신앙은 각 교파에서 다 통합을 했어. 그 중에 제일 많이 통합된 것이 뭐야? 흡수한 게. 선종이야, 선종. 그래서 우리는 선종하면 불교의 대중화로 생각하죠. 이게 하대 때 그랬고. 근데 주의할 건 중국하고 일본은 불교의, 선종은 불교 대중화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 선종은 뭐죠? 엘리트 종교예요. 엘리트 종교. 그러니까 그 당시 지배층들 중에 엘리트들만 믿는 거야. 선종은, 예. 그래갖고 이제, 했지만 근데 우리나라 특징은 선종은 정토종을 많이 흡수 통합했기 때문에 이게 불교 대중화와 연결된 거예요. 이건 좀 우리만의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 의상이 있는데 의상은 뭐 한동안 좀안 나올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은. 그래서 의상도 한번 좀 보시고, 해초가 예전에 한번, 이게 그 한국사에서 나온 건 아니고요. 어디에 나왔냐면, 역교론에서 교육과정 관련된 예문에 나왔어요. 그 예문 내용도 꼭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왕호천추국전 있죠? 그것도 외워두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09년에 바닷길, 비단길, 뭐 해산길 할 때, 요 사람도 언급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번 언급됐어. 단독 문제는 안 나왔지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 그래서 명칭 외워두시고, 그 밑에 정토신앙도 외워두셔야겠죠? 그래서 미륵신앙, 그 다음에 미타신앙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중세사를 보자. 중세사. 자, 중세사 이제 보면 이제 후삼국 시대가 있는데 후삼국 시대 두 문제 나왔죠.
11년, 13년. 거기에서 나왔던 게 나주 전투, 공산 전투, 고창 전투, 그 다음에 여기 홍성 전투, 1, 2천 전투 외워두시고,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전투가 뭐냐면, 요 나주 전투, 그냥 공산 전투, 고창 전투 있죠? 요세개 외워두세요, 꼭. 예. 그래서 이 고창 전투는, 한동안 뒤졌던 제 왕건이 이 고창을 통해서 뭐예요? 뒤엎었죠. 예, 그래서 이때부터 역전이 돼가지고, 이제 호족들이 누구한테 붙는 거예요? 왕건한테 붙어. 그래서 원래 이 지역이 고창이었는데, 이때 이제 뭐냐면, 고창 전투에 크게 이긴 다음에, 왕건이 이 지역의 명칭을 바꿨어. 왜냐면, 동쪽을 안정시켰다. 그래서, 오늘 안동이 된 거야. 그래서, 그때 도와줬던 호족들 있죠? 삼태사에게 이제 뭐냐면, 그, 성씨를 내죠. 토성을.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안동 김씨 있죠? 여기에서 이제 그 출발했던 거고. 자, 하여튼, 요 전투들을 그 뭐냐면, 어디에 위치한 곳까지 합쳐가지고, 꼭꼭 기억을 해두세요. 요 부분. 자, 그 다음에, 고려의 정치기구. 요거 보니까 되게 많이 나왔죠? 여기. 11년에 한번 나오고 이제 쭉안 나왔는데, 특히 이제 뭘 보냐면, 중앙제도의 특징들 이제 좀 보시면 되고, 중서문화성과 중추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어디 보냐. 도병마사. 이거 보셔야 돼. 도병마사는. 도병마사 나중에 뭘로 바뀌었죠? 도평의사사로 바뀌었어요. 도병마사는 원래 선종 때, 그 병마사를 가난하게 만든 임시기구였어요. 근데 이게 제도적으로 이제 정착된 건 언제냐면, 선종 때야. 그래서 선종 때 만들어졌다 보시면 돼요. 기원은 성종 때지만 실은 현종 때 완비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종, 문종 때이두 왕은 특징이 뭐냐면 중앙 정치하고 지방 행정 조직을 정비했던 왕이야. 그래서 현종 때는 지방 행정 조직을 정비했고 문종 때는 삼성육부제. 그러니까 좀 얘기하다가 전 시간에 잠깐 잘못 말한 게 있는데 하여튼 삼성육부제가 정비됐던 것이 문종 때예요. 그래서 공민왕 때그 삼성육부제 복귀할 때그 시점은 어느 시점이에요? 선종이 아니에요? 문종 때예요. 문종 때 완비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여담이 이제 현종 때왜 이렇게 정비가 됐냐면 요번에도 시험 문제 나왔죠. 이 현종 때그뭐 경기 개경계 정비 외에도 여러 가지 지방 행정 조직을 좀 정비하기 시작했어. 왜 그러냐면 그이 사람이 그, 권한에 두 번의 칭을 받았잖아요. 2차, 3차. 예. 그, 여러분 아시죠? 예. 그래서 이제, 그, 2차 침입 있죠? 2차 침입. 2차 침입해가지고, 이제, 칭을 받고 나서, 어디까지 갔냐면, 이 사람이 도망가가지고, 나주까지 도망갔어, 나주. 근데, 이 사람이 도망을 갈 때, 그, 뭐냐면, 온갖 모욕을 당한 거야. 그, 전주를 갔더니, 전주 아전이 와가지고는, 여기 전주죠? 예. 전주가 원래는 이제, 고려에 대해서 반감이 있어. 원래 여기 백제 땅이잖아. 그러니까 이놈 잡아가지고 내 족쳐야 되겠다. 그러면서 전주가 막 갔더니 전주 나전이, 아니 그러니까 전주 그 아전이 와가지고 막 욕하고 한번 죽을 뻔했어. 막 공격하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해가지고 나주까지 이제 왔는데 나주는 그래도 전주하고 좀 분위기가 달라. 왜냐면 나주는 여러분 알다시피 왕건하고 약간 연결된 지역이잖아요. 예. 공주 좀 올라 다시 이제 복귀해서 공주 갔더니 또 환대해줘. 공주가 또 부각이 돼. 그러니까 딱 돌아오고 보니까 현종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왜 이렇게 수모를 당하냐? 뭐냐면 이거 예전에는 왕들이 지방 통치를 누구한테 맡겼어요? 호족들한테 맡겼거든. 그러니까 왕하고 친했던 호족들은 좀잘 해주는데 적대적인 호족들이나 뭐 별로 아는 애들은 뭐냐면 처음에 강할 때는 머리 숙이지만 약하면 뭐예요? 공격해 온다. 안 되겠다. 그래갖고 현종 때부터 지방행정조직을 정비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이해되시겠죠? 그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호족들의 이제 세력들 끌어들이기 위해서 또 뭐냐면 예전에는 왕실 내에 왕족끼리만 결혼했어. 왕실에서. 근데 이제 왕자들은 지방 호족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해. 그리고 현종 때 주로 이제 주로 누구하고 결혼했냐면 저쪽 경주 이제 신라 쪽 있죠? 신라 쪽하고 외가 쪽하고 결혼을 해요. 그러면서 현종 이후부터는 왕통 계통이 이제 바뀌어져요. 그래서 예전 폐서 출신이 연결돼 있는데 이때부터는 뭘로 이제 신라 왕실로 연결돼 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는 성향도 친고구려에서 뭘로 바뀌는 거야? 친신라. 그 고구려 계승의식에서 신라 계승의식으로 바뀌게 돼. 현종 때가 상당히 중요한 뭐냐 기점이거든요. 이 권한 침입을 받으면서 예. 뭐 시험 문제는 안 나오고 하지만 하여튼 이렇게. 그래서 일단 이렇게 뭐 도병마사 있죠.
예, 도병마사 좀 기억을 해서. 그래서 나중에 도병마사 뭘로 바뀌죠? 도평의사사. 그래서 요거는 확실히 기억을 해 주셔야 돼. 이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그래서 도병마사 간호 구성들 요것도 기억을 했는데, 도병마사 초창기 때는 독자적인 간청은 아니었어요. 합의국이었지. 필요할 때마다 만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일종의 겸직제도 운영이 됐죠. 겸직제도. 그래갖고 이제 판사를 누가 맡고, 사를 누가 맡고, 부사를 누가 맡고. 그래서 학교에 가보시면 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가 그게 상사기구는 아니죠. 그때그때마다 이제 위장은 뭐 교장이 맡고, 부위장은 뭐그 뭐냐면 교관이 맡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거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원간섭기 때 도평의사로 바뀐 다음에 그 당시 이제 여러 이제 뭐냐면 구성원도 바뀌고요. 역할도 바뀌고. 그 처음에는 군사적 업무였지만 외교나 내정 다 총괄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조선대에 이제 폐지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도평의사가 폐지되고 나서 그 기능을 이어받은 게 뭐죠? 의정부죠. 의정부. 자, 신국도감이 있지만 신국도감은 좀 약간 격이 떠어지고요. 밑에. 자, 문민 정권에 기억할 것은 뭐라고 했죠, 아까 침에? 정방하고 서방이에요. 이거 외워두세요. 요걸 이제 공부를 해두실 때뭘 외워두시면 사료와 같이 외워두세요. 그래서 정방은 인사행정을 담당을 했고, 신진사대부들이 진출했었지만, 요걸 이제 나중에 권문세족들이 장악하면서, 신진사 관료들이 막아보니 간부로 변질됐고요. 그러다가 이제 집회를 거듭하다가, 나중에 조선에 와서 이제 폐지가 됐고, 서방은 이것도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죠. 그래서, 문인들이 정치 자문과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만든 숙의기관이다. 그래서 문인들이 무신정권 수립 이후에 처음으로 현실 참여 기회를 얻게 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 가지만 외워두시면 되고요. 뭐더 추가하자면 교정도감? 요 정도?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리고 참고로 교정도감도 초창기 때는 뭘 가지고 있었냐면 그 인사행정을 담당했어요. 그걸 모르신 분도 있더라고. 근데 나중에 최후 때 교정동감의 인사행정 기구를 분리시켜 갖고 만든 게 뭐예요? 정방이에요, 정방. 예, 정방. 예.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군사기관으로서의 도방, 마별초, 삼별초 있는데, 이 삼별초가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던 게 뭐냐면 고려첩장 불신조조야. 고려첩장이라는 거 뭐냐? 고려 외교문서라는 뜻이죠. 그 고려 외교문서, 각기 다른 고려 외교문서를 비교해보고 의문점을 메모해둔 거야. 이게 불신조조야. 일본에서 이제 가마쿠라 마쿠 때그 했던 건데, 이게 나중에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 고려철자 불신조조를 보고 두 개의 고려정부가 있었다. 하나는 원나라 항복한 개경정부, 또 하나는 진나라의 진도의 정부 있죠. 그 삼별초 정부. 그래서 각기 원나라 보는 다른 시각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걸 보는 이제 가마쿠라 시대 때그 일본의 어떤 무지, 국제 정세가 상당히 무지했다는 걸또 보여주는 것이 고려첩장 불신조조인데, 이게 이제 예전에 07년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거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것도 좀 파악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무인시기 때 밀란해 가지고 이제 94년도에 한번 언급돼 있었고, 그때는 이제 삼국 부흥운동과 관련돼 갖고 언급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년 때 2차 기춘인가 그때 나왔을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나왔던 것은 이제 그 이게 단독 문제로 나온 건 아니고요. 그 당시 고려나 조선 시대 때 밀란 관련돼 가지고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밀란, 정근 대시 밀란이 자주 있었던 것 같지만 실제로 별로 없었어요. 큰 시기가 세 번밖에 없었어. 첫 번째 시기가 언제일까요? 통일신라 말기 때야. 여러분들 원종 예노의 난으로 대표하는 그난 있죠? 그때 농민반란 한번 있었고, 고려시대 때는 언제가 있었을까요? 무인정권 때, 최충원 집권 이전 때, 막 여러 밀란이 있었죠. 그래서 뭐 서적이, 남적이니 뭐 하면서, 그게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언제 있었죠? 조선 후기 때, 세도정치기 때죠. 예. 그래갖고, 그 고려시대 밀란하고 조선시대 밀란 때, 그, 요런 부분들이 시험문에 좀 나오니까 좀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갖고, 이제, 그, 서적과 남적은 특히 남적이 이제 농민반란적 성격이 있죠. 그래서 공주 명학소의 망위망소의 난뭐 이런 난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 밀란들이 또 삼국 부흥운동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갖고 이런 것도 있고,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온 게그 김사민의 난하고 호심의 난, 처음에 각기 별개
반란이었지만 서로 연결돼 있었고, 학자들은 그 의문의 김삼인환을 신라 부흥운동과 또 연결시켜서 보는 학자도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자, 그 다음에 만적의 난은 하도 유명하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고려 대외관계. 많이 나왔죠? 여기 보시면. 하려에 훈장들이 몇 개씩 달려있는데. 자, 일단은 이제 요나라 관계. 요번에 이제 대요 관계 이제 나왔고요. 1차 친위, 2차 친위, 뭐 3차 친위. 이렇게 이제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고려의 천하관. 고구려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있는 것도 있고, 금나라와 관계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요것도 이제 여진과의 관계, 그 뭐냐면, 법무반 평성과 관련돼갖고, 예전에 객간식 기초에 좀 언급됐던 것도 있어요. 찾아보시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또 연호 사용 문제와 관련돼갖고, 한번 07년도에 나왔던 거거든요. 요것도 한번 시험문제 나올 때 됐어. 그래갖고, 이제, 그 연호 사용 문제, 요 관련돼갖고, 논쟁을 했던 내용들이 이제 시험문에 나왔고요. 그리고 그 관련돼서 이제 또 뭐가 나왔냐면, 형세원 쪽 사대돈이 나왔어요. 이걸 어디와 연결되냐면, 조선시대 때 뭐죠? 명본론 쪽 사대돈 있죠?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고려와 조선은 달라. 같은 사대 정책이지만, 고려는 사대 정책이야, 말로. 그렇지만, 조선은 뭐죠? 이건 사대주의예요. 이건 이념을 받아들인 거고, 앞에 고려는 정책을 받아들인 거야. 이게 이제 다르다. 자, 그 다음에 이자결의 난과 물총의 난인데, 자, 이자결의 난은 이제 각각 넘어가 물총의 난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요총에 이제 서경청토론 풍수지서 연결됐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공민화 개혁 이전의 개혁들 이것도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충성왕 때 개혁들 꼭 기억해. 충성왕 때 개혁 기구의 명칭들 기억을 해두시고, 사림원, 강정원, 좌정원, 원자 돌림이죠. 원자 돌림. 이건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원나라. 원나라 소통은 이제 뭐냐 직접 좀 하기 위해서. 그래서 되게 충성왕이 두번 즉위했어요. 1차 즉위와 2차 즉위가 있는데, 되게 1차 즉위 때 만들어진 게 원자 개혁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였던 그 사자 개혁의 그 간청 명칭과 좀 다른 명칭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예전에 이게 반원적으로 평가했지만 지금은 아니나 친원적인 정책이었다 보고 있어요. 자, 하여튼 이 원자 개혁 관련된 설치 관련된 기억을 해주시고, 그 외에도 이 사람은 이제 2차 때는 뭐 정동사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강영법 있죠. 이것도 외워두세요. 이것도 04년하고 12년 기초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한번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목적, 내용, 한계.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주로 원나라에서 활동했는데, 자, 망건당 아시죠? 이걸 통해서 이제 성략을 받아들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성왕이 이제 다음에 또 개혁을 여러 왕들이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충무왕이에요. 충무왕은 저게 자기 아버지가 충해왕인데, 이 충해왕은 음탄해가지고 뭐냐면 나중에 그 원나라한테 잡혀가지고 죽게 되거든요, 기양하다가. 그래서 왕이 됐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왕이 될 때가 8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개혁한 건 아니고, 그 엄마였던 원나라 보타실린인가 공주가 했어. 그 사람이.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제 개혁할 때 정치도감 있죠. 정치도감 외워두세요. 이게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 정치도감은 고조사 전공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왜 중요하냐면 그 정치도감에 참여했던 실무관들이 되게 누구냐면 신진사 내부대요. 그러니까 윗자리에 있는 애들은 권문세족이지만 밑에 있는 신진사 대부야. 근데 요때 신진사 대부는 예전에도 있었어요, 그 명칭이. 그래서, 근데 그 전에 신진사 대부 완전 달라요, 여기는. 그 예전에 이제 신진사 대부는 좀 약간 권문세조가 비슷한 투? 그런 거죠. 근데 얘네들 이후부터 충무왕 때 이제 개혁정치부터 이제 신진사 대부는, 예전에 신진사 대부들하고 참 다른 점이 많아요. 일단은 얘네는 유학을 받아들였지만 유학 중에 뭘 받아들인 거죠? 성리학. 그 다음 이 사람들은 출신 자체가 중소 지지층들이야. 그래서 그 당시 강남농법 있죠? 강남농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중소 지지층들이야. 그러니까 예전에 신진사대부하고 완전히 성분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개혁적인 신진사대부 얘기할 때는 충무왕 이후부터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통론에서는 이걸 신흥유신으로 따로 불려야 된다. 그래서 뭐 하여튼 있는데, 이 정치도감은 좀 한번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민왕 때 개혁 정치는 하도 잘 나오니까 다 보셔야겠죠. 뭐 대외정책, 시대적 배경,
그 다음에 대내 정책에 갖고 있고, 요 내용도 다 보세요. 삼성 육부제의 어떤 구간제를 복구했고, 등등등. 그리고 이제, 신진사 대불 육성을 했고, 예전에 다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그 다음에 고려 과거제도, 그 종류도 다 외워두셔야죠. 그 재수업, 명경업,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1차 시험에 뭐 보고, 2차 시험에 뭐 보고, 이런 것도 이제 다시 기억을 다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고려시대 과거의 특징은 뭐 문과 시험이 없고, 과거의 성적과 출신 문번이 간직의 임용에 따라 크게 작용되고요. 기족제 틀 속에서 운영되고, 음소보다 높은 간직이 올랐지만 승진 과정 때 차이가 없고, 등등등등.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자주 문생 관계가 유지됐다. 그 자주 문생 관계를 이제 폐지하려고 만들었던 것이 나중에 공민왕 때, 그 전시제도죠. 3층제가 바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간학지능책도 예전에 한 95년대 한번 객관식 기초에 나왔는데 이것도 파악을 해주시고요. 고조시대 때 유학도 성격이 좀 달라요. 그래서 초기, 중기, 그 다음에 무신정 이후, 고조 후기 네개큰 시기로 나눠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도 특히 이제 중기 때 채충이라는 사람은 좀 기억을 해주세요. 채충, 구제약당 이런 것도 기억을 해주는데 그래서 요런 것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 자그 다음에 고유시의 토지제도 있죠? 역분전 한번 시험문 나왔죠? 역분전. 그 다음에 시전정식과가 2010년도에 기출문제 단독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기출문제 분석하면서 좀 파악을 해주세요. 이것도. 그 다음에 개정정식과하고 경정정식과가 있는데, 개정정식과 경정정식 차이점 물어보는 게 되게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두번 나왔을 거야. 그래서, 개정정식과 경정정식과 그 내용들, 요 차이점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예전에 또 나왔던 게 녹가전이에요, 원정 때. 예, 그 경기 파원 지역에 뒀던 녹가전인데, 이 경기 파원 녹가전을 뭐하고 같이 나왔냐면, 가전법하고 같이 비교해라고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가전법은 이제, 그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알다시피 이제 뭐냐면, 아예 고려의 전식가 제도를 부정한 거죠. 근데 이에 반해 녹가전 같은 경우에는 고유의 정식화 체제를 인정하는 데서 개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경기 파련 지역에서 신진사들에게 줬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 각종 토지제도 그 뭐냐면 아이고 이거 뭐야. 그 성격을 보면 공업 전식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을 해서 예전에 객관식 기초에 한번 나왔던 거거든요. 그 명칭이 좀 약간 바뀌어.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공업 전식가다. 예, 요거 나오고, 그 다음 한인전, 군인전, 내장전, 그 다음에 뭐, 등등의 이제 토지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려시대의 상업화합폐인데, 은근히 최근에 이제 기출문제 나왔던 거 보면, 고려시대 정치 나오고, 그 다음에 불교 나오고, 그 중에 좀 많이 나온 것이 상업정책이야. 그래서 고려는 조선과 달리, 뭐냐면 억산정책을 안 했어요. 네, 억상제.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고려 조선 시대는 중농 억상이 돼 갖고 농업을 중요시 여기고 상업을 억압하지 않 조선 전기 때. 근데 이상의 고려는 중농도 됐지만 중상도 같이 했어. 그리고 조선 시대보다 또 하면서도 국가 통제도 또 많아요. 이게 특징이. 왜 그러냐면 고려 시대에 고려를 세웠던 사람 누구예요? 왕건이죠. 왕건은 어떤 출신이죠? 상인 출신이야. 그러니까 아주 코드가 딱딱 맞는 거야. 얘네들 입장 볼 때는. 그래서 상인 출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상인들 활동을 해갖고 국가 상인 역할을 해갖고 돈을 벌려고 했어.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좀 간섭을 많이 했다. 그러면서 국가 또 뭐냐 상업을 진흥했다. 이게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상업 정책들 이제 보면. 거기에 이제 국가 경제 구성한 주요 요소 인식하고 부진할 경우 국가 보고 진흥시켜야 된다. 이 조선시대에 이제 대비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간설상전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여기 지도에 보시면 알겠지만 주요 도시마다 여기 보면 소금점, 서점점, 복두점, 다점. 복두점 여러분들 아직 모자죠? 예, 요런 것들 개설했어요. 여기 역사과 보도에 보이시죠? 역사과 보도도 같이 보세요. 공부할 때. 예. 자, 화폐 발행과 관련돼 갖고 예전에 시험에 나왔죠? 뭐가 나왔죠? 성종 때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였던 뭐가 나왔어요? 건원중고가 나왔어요. 건원중고. 이게 원래 철전이에요. 보통 그 철전에 안 만들어. 왜냐면 철은 식이성이 없기 때문에 안 만들어. 되게 금은 동 중에 하나인데
철전 관원중보는 이제 철전이었다. 물론 관원중보 일부는 동전이 있긴 있지만 철전이 있다. 그래갖고 선종 때나 선종 때는 잘안 됐다. 숙종 때 이제 보급조 이제 널리 보급됐죠. 물론 그때도 잘안 됐지만. 근데 성종하고 숙종하고 이 사람이 공통된 특징이 있어. 뭐가 있을 거야? 이 사람은 성종, 숙종은 적극적으로 뭘 받아들이려고 했던 사람이죠? 중국의 문물제도를 받아들였던 사람들이야. 그 중에 중국에서 그 당시 송나라 때죠? 상업이 발달되니까 뭘 받아들여? 그때 송나라 때뭘 사용했어요? 많이 동전을 사용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걸 받아들여 갖고 이제 국가가 뭐 통제를 하려고 했어. 예,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풍, 이거 하풍이죠. 토풍을 가지고 있는 호족 출신들이 반대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화폐 정책은 그 당시에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려는 뭐 사람들과, 그러니까 중앙집권을 가진 왕권 입장에서 보나 하풍. 근데 이에 대해서 반대한 토풍, 이렇게 대립 투쟁이 이제 보이고 있다. 그래서 하풍과 토풍이 싸우다가 결국엔 누가 이기죠? 하풍, 중국풍 이기죠? 이게 이제 뿌셈이 나오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관원중보가 있었다는 걸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려시대 수공업도 예전에 한번 13년 기초에 나왔어요. 이게 5년 전인가 6년 전에 나왔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 그때 나왔던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어디에서 제가 찾았냐면, 요거는 이제 교과서도 있지만, 되게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있냐면, 그 뿌셈이 있는 내용, 아니, 뿌셈이 아니라 저기 어디야. 그 국편이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국편이 있는 내용을 좀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중앙 간청수공업, 지방 간청수공업 특징도 있고, 소수공업이라고 있어. 그래서 고려 중기 때까지 소를 중심의 수공업이 있었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소가 분화되면서 이제 없어지면서 그 역할을 누가 했냐면 일반 군인에서 이제 했지만. 그래서 이제 이 소수공업 중심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때 종류, 소의 명칭은 그 생산물에 따라 다르죠. 은소, 동소, 사소, 지소 뭐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도 나왔다는 걸좀 기억을 해주시고, 사원수공업도 발달됐다. 예. 이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삼국사학인데, 요때부터 이제 삼국사학이 삼국유사, 그 다음에 동국이상국집, 이런 것들, 동명왕표, 그 다음에 제왕운기 다 외워주셔야 돼. 그러니까 고려시대 사서는, 되게 중요한 거니까 기억을 해주시고, 그게 이제, 한국사 특강, 구특강을 좀 보시면 잘 정리되어 있어요. 자, 그냥, 삼국사학에는 이제 구삼국사의 기본은 유교사가 입각한 기전체에서 서술이고, 보수적이고 사대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요. 신라 계승이시고, 편찬시기 외워두셔야죠. 편찬시기. 그래서 03년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이 편찬시기도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이제, 그, 무신정변 이날 바흑전, 노총이 일어난 후에,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구성 방식과 그 구성 요소를 이제 보면, 무슨 걸로 했죠? 기전체 양식이죠. 기전체 양식. 예. 그리고 구성 요소도 예전에 시험에 나왔죠? 봉기, 열전, 지, 연표. 외워두세요. 네 가지. 근데 이제 뒤에 고려사도 만들었는데, 고려사 기전체죠. 고려사는 좀 대비된 게 뭐냐면, 봉기를 뺐어. 뭘 집어넣은 거죠? 우리는 제후의 국가니까 세가를 집어넣은 거죠. 세가. 그래서 세가, 열전, 지, 연표. 요렇게. 좀 다르고, 그 다음에 논찬이라고 주관적인 어떤 서술 제안 구별도 있었다. 그래서 이걸 객관적인 어떤 팩트하고 주관적인 어떤 그 뭐냐면 논찬 부분과 같이 이제 분리시켰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삼국사기는 여기는 이제 평가가 되게 많아. 비판적 평가, 긍정적 평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게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요즘에는 하도 팩트 위주로 나오다 보니까 평가나 뭐 이런 것들, 의의나 이런 것들은 잘안 나오더라고.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도 뭐냐면 채점하기 힘들 것 같아. 평가, 의의, 간점 그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요즘에 안 나와. 되게 이제 추세들이 보니까 뭐랄까 채점하기 편한 데 있죠. 사건, 지명 뭐 이런 것들, 명칭 단답형으로 딱딱 끊어지는 거. 서술형도 그냥 뭐냐면 사실의 서술 이런 것들만 쭉쭉 나와. 그리고 요번에 시험제도 바뀌어졌잖아요. 논술형이 아예 없어졌죠. 그 논술형 나올 때는 그래도 좀 나오냐, 유치형 있고 좀 생각하는 문제들이 나왔어. 근데 논술형이 없다 보니까 이제 뭐야? 그러니까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외워야 돼. 암기식으로 이렇게 채점을.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약간 이제 평가 부분은 안 나올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의는 나올 수 있어. 이거는 다 적혀 있으니까. 현존하는 오래된 사서다. 그래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뭐냐면, 그 삼국사기 판본 중에 제일 오래된 판본이 있어요.
중종 때 옥산성원에서 발견된 판본이야. 이게 제일 오래됐어. 이게 이제 10년도 기초문에 나왔는데, 어떤 분은 그전에도 판본이 있었다. 물론, 그전에 판본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완제판이 아니라 단편적인 거고, 완제판으로서, 완전히 오래된 판본은 옥산성원에서 발행된, 그 중종 때, 그 발행된, 뭐냐면 판본이다.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상공유사는, 상공유사 나오면 항상 여기 서문표에 나와. 기이편의 서문. 그래서 기이편은 이제 신기하고 기이한 영상들 적어놓은 건데 그 서문 내용이 나오고요. 그 목적, 편찬 배경. 그다음 사회 특징인데 서술 체제가 좀 보면 이 서술 체제가 없어요. 그냥 그 공무원 기출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사본만 유사체라고 하거든요. 근데 기사본만 유사체는 유사는 비슷하다는 거야. 근데 기사본마치는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특정한 어떤 서술 체제에 맞춰 갖고 설명은 힘들어요. 이거는. 자,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에서 야사를 풍부하게 수행해서 삼국사를 다른 관점을 보였다. 그래서 이 삼국유사란 말 자체가 삼국사학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놓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밑에는 이제 예문에 보면 삼국사학의 서술하고 삼국유사의 서술이 이제 차이점 이런 것들 이제 좀 적어놨죠. 그 다음에 한계는 이제 신라 중심의 사관이고 중국적 사료를 너무 신뢰했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고려기의 사설 좀 볼게요. 자, 고려기의 사설 중에 이제 대표적인 동명왕편인데 동명왕편이 11년 기초문에 나왔어요. 그래갖고 요게 한번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 이게 12년으로 돼 있는데 이게 11년이에요. 그래서 이교의 동명왕편 나오면 항상 나오는 것이 뭐냐면 동명왕편 서야 서문이 나와. 예. 그래서 내가 왜 동명왕편을 저수하게 됐는가? 요걸 이제 나올 수 있는데 동명왕편은 예전에 구삼국사기 있죠? 구삼국사기를 뭘로 바꿨냐면 운문 형식으로 바꾸는 거야. 운문. 운문이 뭐예요? 시저시, 서사시. 그래서 나중에 제왕후기도 뭐냐면 원래 있는 사서 내용을 뭘로 바꾼 거예요? 시 형태로 바꾼 거야, 서사시 형태로. 왜 서사시 형태로 이렇게 바꿔놓냐면, 서정시나, 지금 보면 이제 만화, 조선왕조실록 있죠? 근데 조선왕조실록 너무 어렵잖아, 읽으면. 그러니까 이제 애들한테 조선왕조실록이나 뭐 논문책 이렇게 하면 누가 읽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걸 뭘로 만들어요? 만화도 만들면 되게 쉽게 있잖아. 설민서기 얘기하면 더 쉽게 이해가 되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당시에도, 그 다음 구삼국사기나 그거 읽으려면, 사람들이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운문에 걸쳐 서사시나 서정시에 맞춰가지고 만든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역사 소설이나 역사 만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대중들에게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하여튼 동명왕편인데 동명왕편에 이제 서술 동기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주의할 것은 이제 이규보도 유학자이기 때문에 공자의 사상을 부인한 게 아니에요. 공자의 서술 원칙 있죠? 이 사람이 계력분신 그 뭐냐면 무징분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진고에 의하지 않으면 믿지 않고 계력분언난신 신기하고 기이한 거는 믿지 않는다. 그죠? 진고에 입각해서 역사서고 신기하고 기이한 것은 믿지 않는다는데 이걸 원칙을 벗어난 게 아니라 그 유교의 신성성 관점에서 받아들인 거야. 그런 것도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다음 제왕후기는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앞부분은 상당히 자주적이잖아요. 근데 이순효 때 제왕후기는 좀 약간 비굴한 측면도 있어. 왜냐하면 4대의식도 있지만 뭐도 있죠? 아니 민족의식도 있지만 4대의식도 있어.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크게 두 표로 구성돼 있어. 제자는 뭐야? 중국의 제자죠. 왕은 우리의 왕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역대 중국의 황제들을 언급하면서 그에 걸맞는 역대 우리 왕들을 대비시켜 놓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런 측면에서 자주의식도 있지만 사대의식도 있는데 그 어쩔 수 없는 게 제왕후기가 쓸때 이승호 시대 때는 뭐냐면 몽고 간섭기예요. 몽고 간섭기. 그다 보니까 누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원나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원나라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어떤 사대의식이 좀 표출될 수밖에 없는 거야. 예. 그렇지만 기본적인 밑바탕은 뭐가 깔려 있다? 자주의식이 깔려 있다. 그래서 되게 이제 구특황에서는 사대의식, 자주의식 이렇게 공존했다 이렇게 나오지만 거기 교과서나 그런 데서는 자주의식만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 좀 비교해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요때 삼조선설. 그 다음에 우리가 단군기념서 있죠? 3600년. 이거 실제 이제 역사적인 어떤 사건을 의미하는 건, 기원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 그만큼 우리나라가 오래됐다. 단군이. 그래서 보통 참의서대에 보면 제일 길자가 뭐죠? 60가짜 60이에요. 그 60을 또 60을 하면 뭐야? 3600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유교적 참의서대에 보면 제일 다복한 숫자가 3600이에요. 그런 것도 연결시켜 보시면 되고, 해등 고소승전은 예전에 한번 객관식 기출 때 나왔어요. 요건 지금 존재하지는 않고요. 그 상국유사에 좀 실려 있어요. 고승전에. 그 다음에 고종후기 때 사회 특징들 보면 되게 이제 성리학이 도입되죠. 성리학이 들어오면 특징이 뭐냐? 대의명분과 정통의식이 강조돼.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이제 책이 뭐냐면 이지혜원의 사작이에요. 이 사작도 지금 남아있진 않아. 그렇지만 나중에 고조사나 고조사 조조를 이제 편찬할 때 논찬 부분에서 이 사작 내용을 많이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게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고려후기 성리학 수용 배경. 그래서 고려후기 때 이제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그때 들어올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종이에요, 선종.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지만 성리학의 바탕이 됐던 그 불교 철학이 뭐예요? 선종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체와 용이라는 개념 있죠? 이 체와 용이라는 개념이 나중에 이와 기라는 개념 바뀌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와 기라는 개념을 많이 나와 있는 것이 오경보다는 뭐가 나오는가? 사서에 많이 나왔죠. 그래서 성리학은 오경보다 사서를 되게 중요시 여긴다. 자, 그래서 하여튼 이게 있고. 근데 우리나라 성리학은 처음에 들어올 때 이제 주의할 게 주자의 성리학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성리학 보면 그 주장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는 허용의 성리학이 들어왔어. 이 허용의 성리학은 원나 간악화된 성리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형이상학적인 측면보다는 실전적 측면이 되게 강하다. 그리고 주자 성리학이 들어온 것은 나중에 이제 언제 때냐면 조선 초기 때 들어온 거야, 이거는. 예. 그러니까 주자학을 성리학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리학의 여러 일파 중에 주자학이 하나 있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고려말에 이제 성리학적 불교 비판 있죠? 그래서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죠? 그 중에 시험문이 나왔던 게 정도전이죠? 정도의 불신작변을 해갖고, 그 당시 이제 척불륜을 주장하고, 이론 자체를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조선왕조의 건국이념을 마련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신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에 그렇게 비판하지 않고는 고려라는 나라를 무너뜨릴 수 없어. 왜냐하면 지금 고조의 권문세족들이 이제 부정부 빠져있잖아. 근데 고조 불교에서 그렇게 합리해. 얘네들 불교 그렇게 하는 거는 뭐냐? 얘네들이 전생에 뭘 많이 쌓았기 때문에요. 업보를 많이 쌓은 거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한 거는 당연한 거다. 전생에 못된 짓을 많이 했으니까 지금 업보에서 이렇게 당한 거다. 그러니까 불교를 가지고는 도저히 개혁을 할수 없는 거야. 종전에 권문세족들은 척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를 버릴 수밖에 없고 성리학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자, 하여튼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구녀와 위쩌인데 예전에 시험문 나왔죠. 그래서 구녀와 관련된데 그 18년도에 나올 때 이제 좀 약간 문제가 뭐냐면 그 강종의 불교 개혁 때 구녀가 주도한 건 아니에요. 강종의 불교 개혁은 누가 주도한 거죠? 강종이 주도한 거야. 구녀는 1단계, 2단계, 3단계 중에 어디만 해당하는 거야? 1단계만 해당한 거야. 그래서 성상융회라고 해갖고 하원종과 법상종, 그 교종끼리 통합할 때만 규녀가 있었고, 그래서 선종이라든지 교선 통합할 때는 각기 다른 승려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주체는 누구였다? 강종이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의천, 이거 두번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의천의 통합과정, 1단계, 2단계, 3단계. 교광 점수를 통해서 하음의 접통과 하음학의 점통과 원효의 통합불교 평가해서 하음교단을 정비하고 성상경험을 내세워서 법상종을 압도하고 그 다음에 청태종을 개창하고 성종을 포섭하고 등등 그런 한계점도 있었죠. 근데 이게 이제 2년 전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한동안 또안 나오니까 이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 이제 볼게 진율과 관련된 거죠. 이 진율은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14년도에 한번 나왔거든요. 해신과 관련돼갖고 그냥 나올 때 됐어. 한 5년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선종의 부흥 배경, 그 다음에 진우의 사상 있죠? 그 정의 쌍수, 동호 점수, 그 다음에 선종 나오면 이제 정의 결사문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사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정의 결사문.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정해상수와 동호점수 의미 꼭 외워두세요. 예, 정해상수, 동호점수. 근데 이게 좀 약간 특징은 이게 좀 잘못됐는데 도노나 점수나 다 이거는 선종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도노는 뭐냐면 한 번에 깨닫는 거고 깨달 때 점수는 점진적으로 깨닫는 거야. 그래서 대개 보면 선종이 중국의 선종이 여러 파도 있는데 크게 두 파도 있어요. 북쪽에는 북중선하고 그다음에 그 남쪽에 남중선이 있어. 그중에 도노 한 번에 깨닫는 건 뭐냐 남중선이고 점진적으로 깨닫는 건 뭐냐면 그 북중선과 관련된 거야. 그걸 이제 그 우리나라 받아들일 때 논쟁이 있었어. 도노를 강조하냐 점수를 강조하냐. 근데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그 진우는 점수보단 도노가 좋다. 그 도노를 깨닫는 다음에 점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소리쳐 봤자 뭐냐 공부 안 하죠. 노는 애들은.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딱 깨달음을 얻었어. 딱 깨달음을 얻었죠. 돈을 얻은 다음에 공부를 해야지 뭐야. 쉽게 하는 거지. 근데 점수만 하면 안 돼. 도노 한 다음에 점수해. 그러니까 도노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 점수해라. 그런 의미지. 그 뭐냐면 도노가 성종의 특징이고 점수가 교종의 특징이다. 이건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예, 틀렸으니까 지우시고 아마 이거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안 나오는 교과서도 요즘에 안 나오는데 학원 강사들이 예전에 그 뭐냐면 그 수능 애들 가르칠 때뭐 이게 연결돼 있으니까 뭐 교종과 선종 통합이 하니까 도노 점수 억지로 거기다 갖다 붙인 이런 식으로 해갖고 도식화시킨 것 같아요. 하여튼 저도 한동안 그렇게 인식을 했는데 푸셈이라는 심푸셈이라는지 국평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건지 알게 된 거야. 예. 자, 그 다음에 외워두셔야 되겠죠? 그 예전에 14년 기초에 나왔는데, 자, 군유의 하옵년 교성양립, 의천의 천태 교성 절충이었다면, 진운의 조계정 때 교성일치의 안정을 얻었다. 그 다음에 진운의 수행방법도 외워두세요. 삼종문. 세 가지 수행방법 있어. 요게 이제 심푸셈에 있거든요? 심푸셈에 관련 사료가 있어요. 저도 모의고사를 한번 냈겠는데,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심푸셈에 있는 사료들과 같이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 그 내용만 파악해서는 안 돼요. 푸셈에서 뭘 찾아서 같이 봐야 되겠죠? 사료를 익혀둬야 돼.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눈에 계속 발라주세요. 발라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회심. 회심도 예전에 두번 나왔어요. 유불일치선. 그래서 성리학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바탕이 됐다. 이런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 회심의 사상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 자, 대장경과 관련돼서 12년 기초에 나왔거든요. 이것도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7년 됐으니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대장경의 종류 해가지고 뭐 초조대장경, 속장경, 제조대장경 있는데 주의할 건 여기 속장경에는 있지만 속장경은 어미냐면 대장경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초조대장경하고 제조대장경만 그 대장경이야. 예, 그래서 요게 있다는 거. 그래서 예전에 초조대장경과 제조대 관련돼서 한문 사료와 함께 같이 나왔어요.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풍수도참설인데 이 풍수도참설도 한네번 정도 나왔어. 그래서 최근에 나온 게 11년이기 때문에 나올 때가 됐어요 이제 이미. 한번 그래서 풍수도참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 우리나라 풍수도참의 특징은 뭐냐면 풍수사상에다가 뭐가 결합된 거죠? 예언사상. 그래서 우리나라 풍수지리설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풍수도참, 예언설과 결합되고요. 두 번째가 뭐와 결합되냐면 그 뭐냐면 비보사상과 결합됐어. 그래갖고 인위적인 어떤 심의 인간의 인위적인 심을 통해서 뭐냐면 그 풍수의 어떤 지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 그건 중국 풍수에도 없는 거야. 그건 두 가지 특징이 있다. 그 관련돼갖고 시험문 나왔으니까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그 풍수사상에 이제 구체 논리에서 지기세양설 있고 그다음에 예전에 07년 기출문제 나왔던 것이 비보사타설이거든요. 그래서 비보사상과 관련돼 가지고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다음에 팔성당은 이제 그 요충의 그 요충의 천도와 관련돼 갖고 한번 언급됐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잠깐만요. 그 다음에 요거 예전에 그거 나와야 되겠네, 이거. 한양 명당설 관련돼 갖고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죠.
사료와 관련돼 갖고. 그래서 그때 이제 한양은 어디 있었냐면, 원래는 양주목 아시죠? 제가 양주에 살고 있는데, 양주가 지금은 조그만 동네에 불과해요. 안타깝게 생각해. 예. 근데 양주가 원래는 되게 큰 동네였어요. 의정부, 동두천, 그 다음에 양주, 그 서울 북부 있죠? 다 양주였어. 그 중에 양주의 그한 지역이 한양이었어요. 그래갖고, 처음엔 석영길지서 있다가, 한양길지서에 동, 하니까, 그때 이제 숙종 때 무슨 논의가 있었냐면, 아, 명종 때 한양을 이제 남경으로 승격시키고, 숙종 때 왕권 강화 측면에서 어디로 이제 수도를 옮기려고 했냐면, 남경으로 수도를 옮기려고 거기에 궁중까지 지었는데, 하도 귀족들 반대 때문에 안 됐어. 그러다가 이제 남경에 이제 있었는데, 그 조선이 건국하고 나서, 그 당시 이성계가 수도를 옮기려고 했잖아요. 근데 귀족,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반대했죠. 하여튼, 그 돌아다니면서 이제 찾고 있었는데, 우왕 갔다가 이제 너무 터가 좁다 해가지고 돌아다가 한양에 그 남경에 이때 고조시대 때 만들어진 궁궐에서 잠을 잤어요. 근데 딱 일어났으니까 하함을 깨닫은 거죠. 돈을 얻고 요괴를 곧바로 하자. 그래가지고 그 남경이 이제 오늘날 뭐가 된 거야? 한양이 된 거죠. 그리고 그 남경 예전에 궁궐이 오늘날 뭐가 됐냐면 확장돼갖고 경복궁이 된 거야. 예, 경복궁이. 그, 후세에 나와 있어요. 후세에.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남경과 관련돼서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 근데 주의할 것은 한양, 그러니까 한양이 조선시대 때 수도 정한 거는 남경길지설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것도 후세에 교과서 나와 있지만, 그건 그 어떤 비보사, 풍수 도참 때문에 정한 게 아니라, 남경의 위치가, 한양의 위치가 중앙에 딱 있죠. 뭐가 있죠? 또, 한강이 있죠. 물류교통이 좀 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 한양이라는 위치가 이제 중심부에 있잖아. 물류교통이 또 편하고, 그래서 이제 그 방어하기도 편하고, 그런 것 때문에 합리적인 어떤 지휘관에 있다고 해서 정한 거지, 이런 남경기지설에 의해서 한양을 정한 건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한양을 조선에서 또 정한 이유 써. 그럼 남경기지설 쓰면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이거는요.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고려시대 때 남경길지서에 따라 한양 명단서에 든 거는 맞지만 조선시대 한양을 정한 건 다른 이유에서 정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짧지만 그 뭐냐면 고대시대 때하고 중세시대 때 부분을 이제 했어요. 그리고 다음 강의는 제가 이제 또 내일 그 대구에서 할 텐데 대구는 이제 근세사, 조선사 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진행한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할 거예요. 먼저 이제 공무원 있죠? 그걸로 한번 훑어보고,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은 여기에서 이제 교재도 이제 정리해서 진행이 될 거고, 후에 이제 구한말이나 일제시대 때나 이런 거쭉 이렇게 진행이 될 거야. 그래서 그 초입에도 얘기했지만 요거는 설명하라고 이제 듣는 것보다는 이런 게 있구나. 맥락 파악, 흐름 파악. 그 공부하실 때 어디에 집중적으로 좀 공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야. 제가요. 자. 그래서 오늘 수고하셨고요. 예, 집에 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